경기도가 수원과 성남, 그리고 부천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세 곳을 올해 모범 상생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. 이 공동주택들은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표창을 받게 됩니다. 구영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. 단지 내 방치돼 있던 공간이 지난해 주민 후원금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카페에선 주민들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 팝니다.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아파트 관리비로 쓰여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. 아파트 내에 이렇게 좋은 카페가 생기면서 일자리도 생기고,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익금이 생기면은 관리비도 또 차감이 되면서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. 또 아파트의 화합과 단합이 참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. 8년 전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컨테이너가 알록달록 책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동네 주민들이 기증한 책들로 채워진 책방은 단지 내 작은 쉼터가 됐습니다. 이 밖에도 이 아파트에선 입주자 대표회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모든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해 새로운 주민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. 이 영상을 이제 게재를 계속 하니까 주민들이 자료를 봄으로써 아파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한 점도 이제 알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모두 올해 모범 상생 아파트로 선정된 곳들로 일반 관리 분야와 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 분야, 공동체 활성화 분야, 그리고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받았습니다. 입주자의 자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. 도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범 상생 관리 단지를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는 올해 공동주택 모범 상생 관리 단지로 최종 선정한 수원과 성남, 그리고 부천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세 곳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심사의 후보로 추천한다는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